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노안일까? 머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튼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러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6분의 황서진입니다. 여러분, 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촬영을 먼저 켰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가르마가 오른쪽 위치에 일단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쪽보다는 저는 알고 보니까 이쪽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권장을 해드렸고요. 곱슬이 굉장히 심하신데 그 곱슬거리는 거를 이제 보지 못하시고 매직이랑 볼륨 매직을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피고 다니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질이 곱슬기가 좀 있고 윗부분이 깔끔하게 펴져있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고 두상도 올라갈수록 퍼져있는 형태.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참 예쁘신데 이 들어가는 협곡이 있어요. 옆에 이 들어가는 협곡이 이제 조금 다 노출될 경우에 살짝 늙어 보일 수 있고 노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협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토대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이 지금 아이비리그 컬. 예,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랑 이렇게 일자로 뻗는 느낌이랑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말고 뻗어 있는 느낌이 어려 보여요. 권장해 드리자면은 지금 머리 펴져 있으니까 머리를 반절 이상 자르신 다음에 네. 페이드 넣어서 쫙 올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머리에서 할 수 있는 머리가 맞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모질에 따른 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말이 어렵지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그 선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원래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고 다음 펌을 하잖아요. 네. 오늘은 페이드를 할 때 여러분들 다음 펌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밀어버릴 건데 네.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남겨지는 부분 있죠? 네. 그게 두피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먼저 붙이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가르마 여기선 있죠? 네. 이걸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이제 가운데로. 이제 일로 와. 더 이상 일로 넘어가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선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말한 것도 영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도 있고. 뭐요? 펴드릴까요? 아니요, 전 들어가 상관없는데 그건 하나 꼭 놓고 싶어요. 머리 짧다고 남자 머리라고. 네, 막 그런. 아, 저도 그렇지. 머리 짧아도 스타일링만 잘 내면 되던데.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 오늘 우리 러셀님이 나와서 제가 이제 감히 미용사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머리만 짧으면 그냥 군인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그 인식이 정말 강해요. 오히려 반대로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블럭 댄디컷이나 가르마 에즈 스타일하고 나가면은 뚜껑 머리라고 하고 가발 썼냐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무겁게 내리는 머리 스타일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정말 많은데 짧은 머리도 군인 머리가 아니라 하나의 또 스타일입니다. 제발 존중해주세요. 네. 슬픈 사연이 있어서 긴 머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짧은 머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러셀님은 전역하시고도 군인 머리를 하시나요? 아, 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저도 스타일링을 낸 건데 이제 꼭 군인 머리라고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바꿔봤어요. 이제 뻗는 느낌이 좀 생겼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네. 자, 이제 그러면은 페이드를 넣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날려버릴게요. 잘가. 이거거든 여러분들. 이런 짙고 옅은 부분을 맞춰줘야 돼요. 사람의 모량은 다르니까. 종이 한 장 사이거든요. 이 선이 만든 거랑 만들지 않은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안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새롭게 선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바로 그 디자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버 스타일로 트레이드를 넣었고,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유아인 씨랑 머리 비슷하게 플랫하고, 앞쪽에 있는 앞머리를 자유분방한 다르마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혹시 이 옆머리가 없으니까 훨씬 더 뭔가 진짜 약간 그런 거 영이라기보다 뭔가 스타일리시하네. 그냥 눈썹도 보셨어요? 네 봤어요. 확실히 좀 신으니까 괜찮네요. 자연스럽죠? 네.